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악행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동기가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한 자부심, 군대를 보면서 느끼고자 하는 안정감, 성취와 업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욕 등이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행한다 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누이는 것, 마음이 온전치 않은 것이 문제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지금 그 믿음과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강한 군대를 지녔다 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거나 그것으로 만족해하거나 그것에 기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어서 일부만 드려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끝으로 다윗도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다윗은 분명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것보다 인생에게 더큰 위로와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